따상님, 이수페타시스. 오늘 이 종목 좋았죠? 3만원대 사셨어요. 35,900원 매수가고요. 비중이 10%입니다. 오늘 11%나 오르면서 43,000원대 거래를 마쳤습니다. 보면은 목표 주가 55,000원으로 잡고 계시대요. 이번에 가능할까요? 아니면 조금씩 분할 매도하면서 갈까요? 하셨는데 먼저 수익 내신 것 축하드립니다. 오늘 신고가인데요. 55,000원 보신대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대단합니다. 이 엔비디아, SK 하이닉스 하면 원래는 이제 이수페타시스가 한미반도체보다 먼저 뛰쳐나왔었잖아요. 근데 한미반도체 ETC 본드를 만들면서 이수페타시스한테 굉장한 소외감을 줬었는데 이 가속기에 필요한 고다층 기판 MLB 수요에 대한 기대감에 이수페타시스가 한미반도체를 바짝 쫓아가는 모습입니다. 보통 적정 주가는 우리가 뭐 PBR이나 뭐 펄을 통해서 산출을 하고 있는데 현재 업종 펄은 13.88이고 이수페타시스는 퍼가 24.16이고 12개월 선행 퍼가 27.19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고평가입니다. 근데 우리가 향후 다가올 그 다음에 마이크론이 보여준 실적,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HBM3를 3년치를 다 팔았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이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유출을 해봐야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앞으로 데이터 센터가 2배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GPU는 2배 이상이 들어갈 거고, 그러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매출은 한 2배 정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정확하지 않죠. 이게 내년에 2배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근데 마이크론이 약 전년 동기 대비해서 57% 이상의 매출 증가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2배와 57% 사이의 실적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현재 12개월 선입표가 27.19인데 50%의 멀티플을 더 줄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이거는 중장기적인 관점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온 GPU를 SK하이닉스한테 전량 주지도 않을 거죠. 그러면은 두 배 중에서 약 15에서 20% 준다라고 한다면 마이크론이 보여준 실적에 근사하게 좀 SK하이닉스가 실적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되니까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현 위치에서 대략적으로 20%에서 40%의 멀티플을 줄 수 있으면 기대 수익률을 20%에서 40%로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수페타시스 주가가 44,000원을 봤을 때는 약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8,000원 정도, 그 다음에 많이 줬을 때는 약 한 16,000원 정도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저는 목표가 밴드는 대략적으로 약 49,000원에서 58,000원 정도 잡을 수 있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6개월 뒤, 1년 뒤 가격인데 만약에 우리가 예상한 거대로 엔비디아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한테 안 주고 TSMC한테 많이 주거나 이러면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목표가는 잡아도 돼 시장 상황과 수급 동향 이런 것들은 반드시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수익 중이시고 더더욱더 많이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테니까 일단 수익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TS 구간은 제가 42,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000원 이탈하면은 전량 매도하셨다고 눌림목에서 다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1차 목표가는 아까 49,000원 말씀드렸나요? 48,000원, 네. 49,000원 정도. 2차 목표가는 57,000원, 58,000원 잡고서 상담 빠르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55,000원 우리 시청자님은 목표가로 하고 계시는데 분할 매도 전략이 좋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만약에 55,000원까지 묵묵하게 들고 간다고 하셨을 때 저는 말려드리지 않지만 중간중간 조금 아쉬운 상황이 좀 나오실 수 있으니까 분할 매도가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정적으로 수익을 조금씩 챙기면서 가시는 게 어떨까요? 이수페타시스 지금도 20%가 넘는 굉장히 큰 수익 거두고 계시는데 안정적으로 수익을 좀 찾고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업사이드 충분히 좀 있는 종목이다, 의견 드렸습니다.